최소 비용 그래프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비용 그래프는 이제 그래프에 관한 문제이긴 한데, 내부적으로 보면 이제 알고리즘 중에서도 소팅 알고리즘, 정렬 알고리즘이 일부 사용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문제에 관한 정의가 이렇습니다. 어떤 그래프가 N개의 노드, N개의 이제 정점이 있고요. 그 노드들 사이에 연결된 선이 있죠. 그거를 2개의 간선, edge가 있다고 정의를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주어진 노드와 간선을 모두 다 연결할 수 있도록 일종의 이제 이건 트리라고 하는데요. 트리를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트리라는 거는 사이클을 형성하는 간선들을 제외한다는 거죠. N개의 정점을 주어진 간선을 통해서 이렇게 통과하는데 사이클 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하고, 대신에 여기에 포함된 간선들의 이 가중치, 간선마다 가중치가 있는데, 가중치의 총합이 가장 작은 경우를 바로 최소 비용 그래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모든 간선을 일단, 소팅을 합니다. 오름차순 선택 정렬을 실시해서 가장 작은 값부터 이 간선, 이 최소 비용 그래프의 간선으로 선택을 하는 거죠. 선택하다가 만약에 그래프가 형성되면 그 간선은 버립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 간선 선택하는 작업을 하냐면 이 노드가 N개라고 그랬는데 이 간선이 N-1개가 되면 모든 노드가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최소 비용으로. 그래서 이제 그러한 원칙을 가지고 전체적인 이제 순서대로 작성하게 되는데 기술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이 사이클을 형성하느냐 안 하느냐. 눈으로는 쉬운데 이 그래프 자료 구조를 만들어서 사이클이냐 아니냐를 선택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정보처리 기사에서 이런 복잡한 부분이 나올 때는 아예 이런 부분들에 관한 결과값이 생성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이 주객이 바뀌지 않도록 쉽게 문제를 풀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클이 형성되느냐, 어떤 간선을 추가했을 때 사이클이 형성되느냐, 형성되지 않느냐를 이미 이제 값을 주고 이제 시작하는 거죠. 자, 이제 앞에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간단히 이제 추가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간선들을 최소 비용 그래프를 뽑아내기 위해서 일단, 웨이트 값을 가지고 정렬합니다. 선택 정렬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C1에는 가장 작은 가중치의 그 간선이 이제 간선의 가중치가 배정되고요. C2에는 이제 가장 큰 거가 배정이 됩니다. 자, 선택 정렬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반복 안에 반복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바깥쪽에 i를 통해서 1부터 보통 이제 100개 원수라고 1부터 99까지 반복하는 동안에 이 안쪽에 있는 내부 구조의 인덱스 체인은 그 i부터 하나 큰 거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거를 선택해서 i에다 집어넣고 그 다음 큰 거를 선택해서 j에 집어 i 플러스 1에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에 정렬되지 않은 것 중에서 가장 큰 거를 선택해서 집어넣는다. 그래서 선택 정렬이 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선택 정렬 알고리즘을 간단히 보시면 될것 같기도 하고요. 또 뒤에 설명하는 이 최소 비용 그래프의 앞부분에 선택 정렬이 나오니까 그때 확인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림으로 한번 볼까요? 지금 7개의 노드가 있죠. 정점이 있고 11개의 엣지 간선이 있습니다. 각각의 간선마다 웨이트가 있죠. 자, 노드에 있는 숫자는 노드 번호고요. 이 간선에 있는 숫자는 웨이트입니다. 자, 최소 비용이면 이 7개의 노드 정점을 다 포함을 하고 그들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엣지를 반드시 하나는 포함을 해서 서로 연결되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사이클이 형성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장 작은 값부터 연결하죠. 예를 들면 1이 가장 작죠. 연결합니다. 얘는 최소 비용 그래프에 들어오죠.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여기 4죠. 1과 3을 연결하는 4. 그 다음으로 큰 거가 2와 4를 연결하는 7이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5와 6을 연결하는 9. 그 다음으로 작은 거가 10인데, 2와 1을 연결하는 10인데, 연결하는 순간 사이클이 형성되죠. 따라서 이 10은,
최소 비용 그래프에 참여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거 12. 자, 그렇게 되면 노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인데 엣지가 벌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됐죠. 그러면 노드 일곱 개를 다 연결한 상태가 되어서 최소 비용 그래프는 여기에서 중단하면 됩니다. 자,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T는 최소 비용 그래프에 들어간 간선의 총합을 T라고 하고요. 그다음 L은 현재 최소 비용 그래프에 몇 개의 간선이 들어왔는지 참여 간선의 숫자를 나타내고 K는 이제 반복용 변수입니다. 자, 앞부분은 선택 정렬이죠. 자, J는 1부터 간선이 2까지 있으니까 E-1까지 일부 반복이 되는 동안에 내부 반복은 J는 이 I보다 하나 큰 데부터 마지막 2까지 그렇게 하면서 가장 큰 거를 잡아내죠. 그래서 만약에 가장 큰 이게 이제 오름차순이면 가장 작은 게 오죠. 내림차순이면 가장 큰게 오고. 그래서 이 I가 1번째부터 시작해서 I번 위치에 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CI가 CJ보다 크다. 그러면 이 뒤에 있는 J가 작은 거니까 오름차순에서는 이쪽으로 와야 됩니다. 스와핑을 해야 되죠. 그래서 템프 이용해서 템프에다가 CI 집어넣고 CI에다가 더 작은 값인 CJ를 집어넣고 CJ에다가 원래 CI 값을 집어넣어서 스와핑을 하죠. 자, 이런 식으로 쭉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I가 1번일 때 2번부터 마지막 배열까지 이 반복을 하죠. 반복해서 가장 작은 값을 선택해서 C1에 오게끔 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I가 이제 2가 되면 또 3부터 시작하죠. 3부터 2까지 해서 가장 작은 값. 그때 이제 두 번째로 작은 값이죠. 두 번째로 작은 값을 선택해서 물론 이 반복에서 볼 때는 가장 작은 값이고 선택해서 C2에 집어넣습니다. 이게 이제 선택 정렬의 모습입니다. 자, 선택 정렬이 끝나게 되면 C 값이 이제 오름차순에 의해서 쭉 진행이 되기 때문에 C1부터 가장 작은 값이 나오죠. 자, 참여하는 엣지가 간선이 1개, 그리고 K는 1부터 이때 엣지들의 합이 일단 T가 0이라고 초기값을 정했습니다. 만약에 현재 참여했던 그 엣지의 수가 N-1이거나 N-1보다 작으면 진행하게 되고요. 만약 이보다 크면 끝내면 되죠. 끝내면서 전체 간선의 합인 T를 출력하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K는 1부터 여기 C에 1, 2, 3, 4, 5, 6, 7, 아주 2까지 K가 이제 인덱싱을 하면서 가는데, 자, 사이클, I를 집어넣었을 때, K를 집어넣어서 사이클이 있느냐? 있으면, 그러니까 있다는 이야기는 1이고요. 0이라는 이야기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사이클이 0이면 어떻게 됩니까? 현재 노드를 추가하죠. T는 T 플러스 CK. CK를 추가하고 L을 하나 증가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K 값도 하나 증가시킵니다. 만약 사이클이 있으면, 이렇게 증가하는 그 과정에서 삭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최소 비용 그래프가 형성이 됩니다. 앞에 순서도에서 앞에 선택 정렬은 이제 오름차순 정렬이었었죠. 이 부분은 이제 오름차순이라고 말을 바꾸시면 될것 같고요. 그 결과는 지금처럼 점점 값이 커지는 형태로 재배열되어서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C로 작성된 그래프에 관한 최소비용 그래프에 관한 소스 코드를 보겠습니다. 자, C의 초기 값 1부터 이건 이제 정리가 안된 상태죠. 11개가 주어졌고요. 자, 사이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사이클 자체의 여부를 점검하는 부분은 좀 복잡해서 이미 특정한 간선을 집어넣을 때 사이클이 생성된다 안 생성되지 않는다는 값을 계산한 걸로 가정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00000010, 자, 여섯 번째에 간선을 집어넣을 때 사이클이 발생한다. 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사실은 뭐 완벽한 상용 알고리즘으로서는 좀 어색한 부분이긴 한데 간단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자, 노드는 7개, 엣지는 11개, 임시변수 템프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소팅하기 전에 C 값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출력합니다. 0부터 10까지 CI를 10진수로 찍죠. 그 다음에 소팅합니다. 이게 이제 선택 서팅이고 오름차순이죠.
i가 0부터 e-1까지 그런 동안에 j는 i 플러스 1부터 e까지 하나씩 증가하면서 반복되죠. 만약 ci가 cj보다 크면 오름차순이기 때문에 스와핑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대로 찍혔는지 이제 다시 ci에 관해서 1부터 10까지 출력을 하죠. 자, 이 c1이 사실 C0이죠. C0이 가장 작은 값이죠. 그래서 이제 C0부터 시작해서 이 사이클에 이제 집어넣죠. 각각의 엣지에 대해서 그 웨이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앞에서 오름차순으로 선택 정리를 끝나게 되면 이제 밑에 본격적인 최소 비용 그래프를 이제 찾아내는 작업을 합니다. 자, L이라는 변수는 앞에 순서대로 설명을 했지만 최소 비용 그래프에 참여한 간선의 숫자입니다. 여기 이 표현이 좀 약간 잘못됐는데 최소비용 그래프에 참여한 간선의 숫자고요. 일단 기본값을 1로 잡았고요. 이제 첫 번째 것부터 시작하겠다는 거죠. 한 개부터. 자, K는 반복용 변수고 T는 이 참여한 간선들의 가중치의 총합입니다. 0부터 값으로 잡혀 있죠. 만약에 이제 while문을 보시겠습니다. 이 L이 n-1과 같거나 이하이면 이 n-1개가 되면 최소비용 그래프가 완성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L이 1부터 시작해서 n-1대까지 반복이 된다는 표현이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현재의 K가 0부터 시작되죠. 사이클 K, 이 0번째 간선을 집어넣었을 때 사이클이 형성되느냐. 이거 원래 이제 계산해야 되지만 앞에 array로 배열로 값이 주어진다고 그랬죠. 그 값이 0이면 사이클 형성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t에다가 이 ck 값, 첫 번째 간선의 웨이트 값을 집어넣어 줍니다. 이게 이제 선택 정렬에 의해서 소팅되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가장 작은 값이 들어오죠. 그리고 이제 간선이 참여했으니까 간선을 하나 증가시켜 줍니다. 참여한 간선 수를 하나 증가시켜 주죠. 만약 사이클이 형성이 됐다, 1이면, 이렇게 참여하고 간선 수를 늘리는 부분은 하지 않고요. 그 다음번, 간선을 대상으로 조사하죠. 그래서 k는 k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n-1개가 참여할 때까지 반복하고요. 다 끝난 다음에 이 t 값을 가중치의 총합으로 해서 출력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자바로 작성한 최소 비용 그래프입니다. public class 한 다음에 class 이름이 명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main 메소드가 public static void 그래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간선의 가중치가 초기값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c라는 인티저 배열을 통해서요. 4, 2, 10, 7, 12, 15, 18, 29, 13, 11 이렇게 11개가 주어져 있고 노드를 이제 하나씩 삽입할 때 가장 작은 웨이트부터 삽입할 때마다 사이클이 형성되는지 여부를 사실은 이제 동적으로 계산해야 되는데 문제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미 초기값으로 결정되었다고 해서 초기값으로 줬습니다. 이쪽에 이제 브레이스가 하나 빠졌죠. 00000010. 그래서 이제 여섯 번째 넣을 때 사이클이 형성되는 정보를 이제 문제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주었습니다. 노드의 개수가 7개고요. 엣지가 11개고 템플을 이용해서 하죠. 자, 선택 정렬을 작성을 했습니다. 똑같이 이 먼저 정렬하기 전에 그 정렬할 대상을 한번 프린트했죠. 그래서 CI를 중간에 탭을 넣어서 System.out.print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출력을 했습니다. 전부 11개죠. 그 다음에 선택 정렬합니다. i는 0부터 e-1 되기 전까지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j는 i 플러스 1부터 e가 되기 전까지 진행을 하죠. 그래서 오름차순이기 때문에 이 ci가 크면 이제 스와핑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선택 정렬이 끝나고요. 끝나고 난 다음에 제대로 정렬이 되는지 출력을 보여서 이제 확인합니다. 그게 바로 System.out.print하고 CI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죠. 자, 이 윗부분은 최소비용 그래프에 관한 부분이죠. 자, L, 앞서 C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L은 최소비용 그래프에 참여한 간선의 숫자입니다. 초기값을 1로 했고요. 그다음에 K는 0부터 시작해서 소팅이 되어 있는 간선들의 가중치를 가장 작은 것부터 이렇게 집어넣어주는 반복용 변수입니다. 자, t는 최소비용 그래프에 참여한 간선들의 가중치 총합입니다. 어느 동안에 반복이 되냐면 이 l이 n-1이 될 때까지 하는 거죠.
n-1개, 노드의 수가 n이라고 그러면 n-1개가 되면 최소 비용 그래프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진행을 하고요. 만약에 이 k가 0이죠. 0부터 시작해서 가장 작은부터 시작해서 사이클이 있으면, 자, 0이라는 이야기는 없다는 뜻이고요. 없으면 추가하면 됩니다. t는 t 플러스 ck, 그리고 간선이 하나 늘죠. l은 l 플러스 1. 만약 이것이 1이면 추가하진 않고 그 다음 간선을 체크하죠. k는 k 플러스 1.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다 끝나면 마지막에 가중치의 총합인 t를 System.out.println을 통해서 출력하면 됩니다.